예전에 이제 지금은 다 많이 없어졌지만 몇십 년 전에 우리 목포에도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행남자기라고 유명했죠.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아예 이제 옮겨가고 지금은 이 행남자기 자리가 무슨 김을 이제 만드는 그런 공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이스라엘에도 에루살렘 외곽에 힌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에 도자기를 많이 만드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이 목포가 예전에 도자기 만드는 곳으로 유명하대. 지금은 이제 이천이 유명하죠. 그런데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가 도자기 만드는 곳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알려진 곳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 그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내 말을 들려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도자기를 만드는 곳인 흰놈의 골짜기로 이제 내려가서 도자기를 만드는 토기장의 집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노라는 이 도자기를 만들 때 보면 진흙을 올려놓고 돌리면서 그릇을 모양을 내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근데 그 기구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이걸 돌리면서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도자기를 만들다가 어떻게 만들던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버릴 줄 알았는데 다시 이걸 또 반죽을 해가지고 토기장이가 더 멋지게 또 더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그것을 이제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유다의 운명이 진흙처럼 하나님의 손에 그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실물 교육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근데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이나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인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업, 교회,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사업하시면 사업체 그런 모든 것, 그리고 이 꿈의 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이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 여러분이 화를 받고 복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도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오래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복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도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사업과 국가의 흥망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업이 흥할 수가 없고, 여러분 또 우리가 아무리 가문을 일으키고 싶어도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빈부 귀천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데 이 귀천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면 귀하게 여김을 받고 천하게 여김을 받으면 천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에 그런 말씀입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것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고. 여러분, 그 그릇은 바로 거기서 우리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직장에서 승진하고 높아지고 또 아니면 좌천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대.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면 떠나야 돼. 근데 곧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는 살라 하면 사는 것입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저 밑바닥 아주 수월이라는 것은 음부를 말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저 높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왕을 하루아침에 정신병자 만들어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철사줄에 꽁꽁 메어가지고 들판에 가서 여러분 이슬을 맞으면서 7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은 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훅 불어버리고 취하에 가시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하루아침에 부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부유함과 여러분을 존귀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존귀한 자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도 어때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평생에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지금은 이제 아들을 위해서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이제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준서와 민서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과 은총과 귀중의 영역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돼.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도 또 정말 부족함이 없어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내가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누구의 손에 달린, 자 전도서 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여기 나오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사랑을 받을지 미움받을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이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 참회록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 자기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다윗 왕의 아들인데 그 다윗 왕에게는 여러 명의 그런 부인들, 왕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본처의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안에 바세바하고 이 다윗이 분류를 맺어가지고 첫 번째 태어난 그 아이는 죽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전쟁 때 전사시키고 이제 자기 죄를 감추려고 데려와가지고 두 번째 태어난 아기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은 서열상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형들이 뛰어난 형들이 많았습니다. 부인들도 그 많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이도 13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뭔가 잘해가지고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저 사람은 별로 남편한테 사랑받을 것 같지 않는데 근데 그 남편은요 자기 아내밖에 모르고 아내만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 제 그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부모님 사랑 많이 받았죠. 또 친척들한테 사랑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어른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에게 공부 잘한다 착한다 해가지고 그래야도 또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에 가서도 거기서도 선임들 고참들한테 엄청 제가 사랑받았어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서도 제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랑받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어떻게 해요? 제가 잘나고 제가 똑똑하고 제가 능력이 있어 된건 하나님이 사랑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랑받게 하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저희가 이제 아들들이 네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결혼하기 전에 군대에 있을 때는 부모님께 정말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휴전선에서 근무하면서 많이 다짐하고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으니까 물질적으로나 어떤 이런 것으로 부모님을 잘 섬겨드릴 수 이제 없게 된 거예요. 항상 제 마음 속에 죄송한 마음.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 하고 부모에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다 했다 이걸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꼭 읽으면은 꼭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 같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는 이렇게 정말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어서 늘 죄송한 마음. 그런데 뭐 저희가 이제 저희 집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그 며느리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사람이 저희 아버님한테 시아버지인 저희 아버지한테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사람이 제일 며느리들 가운데 시아버지한테 잘하냐 그거 아니에요. 제 기대에 훨씬 못 미쳐 솔직히.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만약에 그랬으면 혼날 거예요 제가. 그런데도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님의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아버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것, 미움받는 것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는 직장에서 정말 잘하는데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좀 속상할 때 있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볼 때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인정받고 사랑받아. 그럼 속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결혼 생활의 성공과 실패, 직장 생활의 성공과 실패, 사업, 그리고 모든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프로젝트, 이런 것에 성공과 실패가 누구의 손이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자,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 보니까요, 빠른 경주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1등으로 와야죠. 그리고 군대가 많고 무기가 좋으면 무조건 승리해야 되죠.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고, 명철하면 재물을 많이 얻고, 지식이 많으면 어디를 갔는데 인정을 받고 은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빠른 사람이라고 먼저 선착하는 거 아니고,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고,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는 게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거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수십 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세계에서 가장 정말 그 모든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때는 여러분 솔로몬이었어요. 우리가 보면 미국의 굉장히 투자의 귀재, 뭐 신이라고는 워런 버핏이라는 이런 사람들 있죠. 아마 주식한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근데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 식사 함께 하는데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식사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이 솔로몬을 만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나라를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라를 그 운영하고 또 이런 걸 하면서 깨달은 것, 인생들을 살펴보면서, 아, 빠른 사람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은총을 받는 거 아니고, 명철자라고 사업에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거,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그 어르신들이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일찍이 무슨 저희들 이제 그 시대 이제 국민 연금이란 게 생겼는데, 그때는 연금을 좀 많이 내야 되는지, 이걸 제대로 이게 앞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몰랐으니까 연금을 넣는 것도 미루기도 하고, 또 아주 소액만을 연금을 넣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보니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너무나 이런 어떤 지금 세상이 살아가기가 팍팍하고 힘드니까 자녀들의 미래, 또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의 불확실성과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제적인 그런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내 사업에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 또 여러분 갈수록 이 안티들이 많아져서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 인류의 미래도 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녀들이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도, 여러분 이 꿈의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재물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개인, 가정, 국가, 민족의 운명, 우리의 생사복, 흥망성쇠, 빈부귀천,
내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내가 승리할지 패배할지 나의 미래와 노후까지도 우리의 자녀들의 그리고 우리의 가정 내 사업 이 교회 여러분 우리 민족의 장래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만으로 자신의 꿈과 소원을 이루고요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나의 꿈과 소원을 이룰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교만하기도 하고 자신만만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뭔가 좀 다 되어갈 것 같다는데 보면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과 권력과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걸 이루어 보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있어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여러분 백이 좋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건강하지 못할 때 약이나 의술만을 의지해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치지 못합니다. 만병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건강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여러분의 치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의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을 통해서도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하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자,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 보이시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인간이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어 혈육을 믿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내가 건강하다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건강하니까 내 노력으로 하겠다고요? 여러분 안 됩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픈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지 몰라요. 자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대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좋은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것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메마르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을 믿고 부모님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분이 있다면은 돈을 의지하고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시편 146편 네,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런 사람들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했어도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내 부모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우리 남편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자, 4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 그 사람 데려가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그래 나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 그 자기는 그런데 아니 내가 당신보다 먼저 가야 돼. 이제 저희 집사람은 꼭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그래요. 에, 여러분 아시죠? 남자들은 여자가 죽으면은 남자들은 불쌍해. 근데 아 좀 자기가 먼저 아니 그래 뭐 당신 먼저 가 이렇게 하는데 핑계는 항상 돼요. 당신은 교회에 필요하니까 당신은 좀 더 오래 살다가 오고 나는 먼저 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쓸모 없으면 요셉처럼 팔아버릴까 그래요. 요셉 아시죠? 애굽으로 팔려간 거. 그럼 나는 지금 좀 팔아 그래요. 지금 팔리면은 사갈 사람이 좀 있는데 이제 이빨 다 빠지고 나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그러면 그때 팔면은 누가 나 상한다 하겠어요? 지금은 좀 괜찮으니까 지금 이때 나 팔으라고. 지금 팔기는 아깝대요. 예. 여러분 민영애 씨도 요셉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5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 여기 보니까 뭐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건 다 헛되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 야복강 나루트에서 여러분 어때요?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와요.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이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야곱을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재물로 야곱이 그렇죠. 자기 재물을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풀고 또 처자식 보내서 인정에 호소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을 돌이켜 안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 내 운명과 생사복, 그리고 흥망성쇠, 내가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나의 노후와 미래와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하면 어떤 일이란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광야에 심겨진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다 와 있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그러나 무릇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다. 어떤 복을 받는? 자, 8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인데 완전히 여러분 대비되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고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으면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이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푸르고 청청하고 그 어떤 뭐 경제적 가뭄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어요.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뭔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 거예요. 네, 여러분 골리앗과 그 소년일 때 싸우러 갈 때 보십시오. 사울왕과 그 군인들은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타나고 그 블레셋 군대가 나타나면 벌벌 떨었어요. 뭐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군대, 무기 이런 걸 의지하는데 자기보다 더 센 놈을 만나니까 벌벌 떤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 그렇게 말해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오냐? 나는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골리앗은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칼과 창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의 전 군대의 숫자와 전략에 있지 않냐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 이런 말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안 되는 그런 말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돼요? 조약돌 그 개울가에서 다섯 개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이 물매로 슥슥 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윗이 쓰러뜨렸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들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시면 안 죽고 죽게 하시면 죽는 거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우리의 생사가 달린 거 아니야.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금신상에 절하는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3장 26절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계속 있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꼭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한 그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저것들을 풀무불 속에 넣어버리면 잿더미로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가정, 그 사업장, 그 교회, 그 나라, 그 민족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내 인생의 앞길과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나의 사업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모든 행하는 일, 이걸 성경에 보면 행사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맡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너의 행사를, 너의 미래를, 너의 가정을, 너의 자녀를, 너의 사업을, 너의 노후를, 너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다니엘이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해가지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돼요? 머나먼 이국 나라에 이제 포로로 끌려 부모 형제랑 다 이제 떨어져서 끌려가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이 다니엘의 모든 앞으로의 그런 어떤 생사나 운명이나 미래가 정말 불확실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은 어떻게 돼? 하나님께 자신의 생사와 운명과 미래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안 맡겨. 그러니까 맨날 안 맡긴 사람은 뭐하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은 염려할 필요, 내 노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아휴, 이제 노후 어떻게 살리? 자식놈 어디 군대 보내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근데 막 군대 보내고 계속 걱정해. 사업이 어떤 막 국제 어떤 유가가 오르고 또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 여러 가지 이런 중동에 막 그런 화약고에서 또 새로운 전쟁이 이제 터지려고 이러니까 어때요? 또 유가가 오르고 또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 내 사업이 어떻게 막 불안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야곱은 하란 땅으로 형 에서가 죽이려고 이제 벼르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런데 자신의 장래가 어떻게, 너무 불확실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장래 미래를 맡깁니다. 아멘.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맡겼습니다. 다니엘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런 어떤 모든 것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노후도,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 자녀들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아멘. 다 주님께 맡기세요. 네,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맡겨? 그 안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미래와 나의 운명과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히게 되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그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앗술의 침공을 받아서 패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이제 나라가 망하느냐 이제 좀 이게 정말 생존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기로에 섰어요.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냐 그리고 흥망의 기로 또 여러분 자기가 육신의 병이 들어서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이제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폐망의 위기에 처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왕이니까 병 걸렸을 때 고치려고 좋은 약을 다 쓰고 유명한 의사들 데려다 치료를 안 받았겠어요? 근데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곧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리고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 생사복, 흥망성쇠, 빈부귀천, 높아지고 낮아지고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여러분의 미래와 노후와 자녀들, 가정, 사업, 이 나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에 인도하는 대로 그리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75세인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가라 갈 때 하나님께 못 맡기면 못 가요. 근데 하나님께 그냥 아, 이 내가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내 노후와 미래와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광야로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됩니다. 근데 광야는 어때요? 사막은 길이 없어. 거기는 물도 없어. 그늘도 없어.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 사막길로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생사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한 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먹을 것을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로부터 보호해주시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불기둥으로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와 앞길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롯이 실패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 땅을 떠났거든요.
신앙의 출발은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한 사람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모델이 된 거예요. 왜 한 사람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의 모델이 되고 한 사람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내 힘으로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능력으로 사람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안 살다가 인생이 잘못되고 지금 꼬이고 말이에요. 가정이 깨지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육신이 병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도 희망을 주십니다. 왜 희망이 있느냐? 거기 예레미야 18장 3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어요. 같이 3절 4절 읽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게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가서 보니까 농노로 그릇을 만드는 게 깨져요. 버려볼 줄 알았는데 토기장이가 다시 그것으로 그 터진 그릇으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인생이 뭐 같아요? 아, 이런 깨어진 그릇과 같아. 터진 그릇. 이 인생이 어떤 큰 상처가 있어. 아픔과 고통이 있어. 망가지고 일그러지고 이런 어떤 삶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욕심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가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다가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아멘. 네, 거기 계속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 유다가 얻어 터지고 깨지고 이 그릇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이제 우리 다 망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뭐를 말씀해 주니? 이 터진 그릇을 다시 빚어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듯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요셉아, 마리아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는 것 같이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으니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7절 계속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를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짓고 또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잘못된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여기 보면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 말씀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했던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손에 이 모든 거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망했습니까? 가정이 깨졌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큰 상처와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정말 믿습니까? 정말로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붙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맡겨놓고 아무것도 하는 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제 맡겼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책임져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뜻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실패하고 깨어지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